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꼬이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 토트넘 이제 웨스트햄에 1-2로 패하면서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 라멜라, 그리고 모우라가 2선 공격수로 나왔고, 케인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케인 선수는 주중에 볼프스베르거와의 이제 유로파리그 32강에 뛰지 않았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부상에서 말끔히 돌아와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먼저, 웨스트햄이 전반 5분 만에 안토니오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이 좀 어려운 경기를 풀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 2분에 링가드 선수가 또 추가골 넣으면서 이제 스코어가 벌어졌고, 이제 후반 19분에 이제 모우라 선수가 이제 헤더로 이제 만회 골을 넣었지만, 이제 승부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좀 행운의 굴절 골이 이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골대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결국 토트넘이 이제 1-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서 케인 선수가 좀 수차례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는데, 날카롭긴 했지만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좀 0점이 잘안 맞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많이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뭐 하프타임에 교체 아웃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제 헝가리에서 열렸죠. 이번에는 헝가리까지 원정을 가서 또 경기를 뛰고 또 회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오고 거의 풀타임에 가깝게 경기를 뛰고 있고요.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그 8경기 연속으로 지금 풀타임을 뛰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5인 교체가 아니라 아직 3인 교체이기 때문에 좀 체력 로테이션을 하기 위한 교체를 하기 힘든 게좀 많이 제약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손흥민 선수가 워낙 중요한 선수이다 보니 교체로 나오더라도 뭐 후반 40분 넘어서 또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교체를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체력 보존에는 좀 힘들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좀뭐 위협적인 장면이 없었고 또 마지막에 뭐 아깝게 골대를 맞추긴 했지만 특히 좀 많이 지친 모습이 좀제 눈에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또 다른 또 재밌는 장면을 또 짚어보자면 링가드 선수가 또 이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이제 웨스트햄 임대 이후 3호 골을 터뜨렸는데 좀뭐 확실히 기회를 주고 이제 좀 믿음을 주니까 링가드 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좀 보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가드 선수가 처음에 이제 무릎 슬라이딩 세레머니 하면서 이제 득점을 자축했는데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니까 좀 약간 뻘쭘한 모습이었다가 다시 VR 끝에 또 득점이 인정되니까 피리 부는 세리머니 펼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상당히 유쾌한 링가드 선수 또 특유의 그런 유쾌함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뭐좀 나름대로의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또 볼프스베르거와 또다시 유로파리그 32강 이번에 홈 경기 치릅니다. 그런데 아직 홈 경기가 런던에서 치러질지 아직 결정되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런던을 갔다가 다시 올때뭐좀 자가격리라든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차전 경기도 볼프스베르크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이제 헝가리에서 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말에는 벌리를 상대로 또 리그 홈 경기 치릅니다. 일단 주중에 볼프스베르거와의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토트넘이 워낙에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안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기회일 때좀푹 쉬고 나와야 할것 같고요. 또 주말에 벌리라는 아주 기분 좋은 상대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벌리전을 상대로 다시 득점포 가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